자, 쇄골 하근인데요. 쇄골 하근을 페이스업 상태에서 마사지를 합니다. 쇄골 하근은 쇄골 밑에 있는 건데, 대흉근의 쇄골지 때문에 펠페이시되지 않습니다. 위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압을 줘도 펠페이시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마사지하려면 천상 쇄골을 움직여야 돼요. 쇄골을 움직이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외전시키게 되면 쇄골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리면 이제 쇄골이 밑으로 떨어지죠. 네, 이렇게 했는데 쇄골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쇄골 하근은 쇄골하고 1번 늦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직구에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상이 되게 되면은 쇄골이 흉쇄 관절에서 이탈되거나, 아니면 견쇄 관절에서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탈골을 방지하기 위해서 1번 늦골에서 이 쇄골을 갖다가 당겨서 고정하는 역을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더 세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번 늦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쇄골에서 1번 늦골을 약간 당기면서 호흡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 근육이 쇄골 하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부학적 기전이 그렇고, 기내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요 안쪽으로 해서 쇄골을 통과해서 소흉근으로 해서 팔로 내려가는 동맥, 신경, 또 역으로 이제 이 팔을 통해서 쇄골 하에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유입되는 정맥이 요 쇄골 하 공간을 지나게 됩니다. 심장에서 쇄골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가는 동맥, 머리에서 내려오는 정맥, 또요 공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쇄골 하근이라고 하는 그 존재 가치가 이 팔과 머리, 체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렇게 정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안쪽으로 이렇게 말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 거상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있게 되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팔을 움직이는 그 신경 다발이 다이 공간에서 묶이게 됩니다. 팔이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 다이 경추에서 디스크가 탈출이 됐느니 뭐 해서 뭐 경추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여기보다는 이 사각근하고 쇄골하 공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요 공간이 협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마사지는 해야 되는데 펠핏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펠핏을 하기 위해서는 장력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완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쇄골이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가 됐고, 여기를 홀딩하고요. 고개를 반대로 돌립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쇄골이 상하에서 다 최대한의 극대치로 스트레칭이 일어난 상태가 됩니다. 자, 요 공간을 쇄골 밑에 공간을 모지를 이용해 가지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마사지를 합니다. 이 안쪽에 여기 단단하게 보이는 띠가 바로 그 쇄골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근량을 모아놓은 상태에서도 해도 되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요 안에 좀 약간 다른 천부 근육에 의해서 가려지긴 있지만, 이 속의 심부 근육은 여전히 유효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흉쇄 관절과 견쇄 관절을 이동시켜서 속에 있는 근육을 자극을 합니다. 요 관절이 잘 움직이는 분도 있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생각대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테크닉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압을 주게 되면 속에서 텐션을 받기는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쇄골을 자꾸 흔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거상하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자, 외전을 시킬 때이
쇄골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락을 걸어주게 되면 속에 있는 근육이 심부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부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없게 여기 락을 걸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심부에 있는 근육은 늘어난 상태에서 쇄골만 고정되는 형태가 되죠.